安定裏コードザ・ビースト捨ててこそガブ・セモンアリアドリア네 안녕하세요 건프라보입니다. 이번 영상은 비스트 모드를 한번 다뤄볼까 하고요. 사실 비스트 모드는 프라모델이 없어서 많이 생소하실 겁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아는 제품 선에서 출시된 게 어떤 게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고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 소개할 건 궁극 액션 에반게리온이라고 해서 굉장히 작은 크기의 시간 제품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제품의 퀄리티는 굉장히 좀 떨어지는 제품입니다. 그 다음 비슷한 사이즈로 해서 하이퍼 디테일 몰딩이라는 업체에서 나온 이런 미니 시간도 있습니다. 그 다음은 베네티암 키체인. 이건 열쇠고리인데요. 작은 크기의 제품 중에서는 가장 퀄리티가 좋은 이런 제품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건 잘 모르실 거예요. 보시면 얼굴이 엄청 기괴하죠? 이빨도 옆으로 다 튀어나와 있고요. 이거는 로손이라는 일본 편의점에서 에반게리온 캠페인으로 출시된 제품인데요. 가운데 허리 부분이 자석으로 고정할 수 있도록 반으로 잘려져 있는데요. 여기에 메모지를 꽂을 수 있는 아주 특이하고 재밌는 제품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세가에서 출시되는 비스트 모드 제품인데요. 세가 제품은 크기나 퀄리티가 가격 대비 아주 양호한 편입니다. 제가 이전에 사도 제품 리뷰하면서 제레를 리뷰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것도 두 개 같이 놓으면 굉장히 괜찮은 그런 제품입니다. 다음은 많이 아시는 로보톤 제품인데요. 디테일이나 마감이 깔끔한 편이고 건물이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 게 특징인 제품입니다. 그리고 또 많이 아시는 리볼텍 제품. 리볼텍답게 관절이나 임팩트 파츠가 많아서 추천드리는 제품이지만 리볼텍답게 얼굴이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제품입니다. 이건 잘 모르실 겁니다. 인피니티 스튜디오라는 곳에서 비스트 스태츄로 나온 제품인데요. 이건 850개가 한정판으로 나왔고 기존에 출시된 야지마 세트와 같이 전시가 가능한 제품입니다. 그 다음은 정식 라이센스 제품은 아닌 레진 제품들인데요. 이 제품은 제리엘 전투에서 이기는 장면으로 연출된 제품입니다. 이건 예약을 제가 걸어놓긴 했는데 언제 나올지는 모르는 제품입니다. 그 다음은 비스트 특유의 기괴한 느낌을 잘 살린 레진인데요. 이건 구독자분이 리페인팅 컨텐츠로 쓰라고 보내주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음에 한번 업로드 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레진 제품 중에 가격도 괜찮고 포즈도 굉장히 괜찮은 제품이 있습니다. 이거 못 보신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제 영상에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조립부터 도색까지 해서 전체 제작기를 아주 디테일하게 만든 영상이 있는데요. 이거는 못 보신 분들이 있으시면은 이번 영상 보시고 꼭 한번 봐주시기를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팝콘헤드로 나온 비스트가 있는데요. 이거는 일본 오사카 유니버셜 스튜디오라는 곳을 가시면 쿨재팬이라고 해서 에반게리온 테마 기획이 두 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1회 때는 초기 팝콘통이 공개가 됐었고 2회 때는 2호기 팝콘통이 판매가 되었습니다. 이 2호기 팝콘통을 이번 영상에서 다뤄볼 건데 1회 때 출시했던 초기 팝콘헤드는 다뤘던 영상이 있습니다. 초기 같은 경우에는 입을 벌리면 눈에서 불빛이 나오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걸 제가 개조해서 안에 입발 도 다 넣어주고 색상도 기존의 초기가 아닌 각성 버전으로 도색을 한 제품이 있습니다. 이 영상도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봐주시면 감사하고요. 팝콘통이기 때문에 이렇게 머릿속에 팝콘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2호기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팝콘통으로 나왔는데 이 녀석도 한번 이번에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호기는 사실 구하기가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몇 개월 동안 구하러 다녔는데 구하지는 못했고요. 구독자분께 좀 요청을 드려서 빌려서 하는 리뷰이기 때문에 불빛이 나오게 한다거나 도색을 한다거나 하는 개조 작업은 못할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형태는 신극장판에 뿔이 달린 2호기 형태로 되어 있고요. 빨간 색상 부분은 잘 보시면 펄이 약간 들어간 아주 예쁜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기본 초호기보다 마감이 굉장히 깔끔합니다. 기존 초호기 같은 경우에는 턱의 옆부분이나 머리 아래쪽에 이렇게 노출되는 볼트가 엄청 많이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시할 때도 정면으로 두기보다는 약간 사선으로 놓고 전시를 하곤 했었는데요. 2호기 같은 경우에는 볼트가 이렇게 하나도 안 보이는 정말 깔끔하게 마감이 된 제품입니다.
그리고 초호기 같은 경우에는 머리 뚜껑을 열어보시면 별도의 팝콘을 넣는 틀이 이렇게 들어있어서 세척이 굉장히 쉽게 되어 있는데 이 호기는 별도의 통이 없어요. 그래서 제품을 살 때 여기에 팝콘을 넣을 수도 있고 안 넣고도 구매가 가능한데 넣어갔던 사람들은 청소가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끈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초호기와 동일하고요. 이렇게 설명서가 연결되어 있는데 이 호기 같은 경우에는 입이 벌려지는 기믹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입을 열어줄 때는 바로 밑으로 내리는 게 아니고 왼쪽 아래 대각선으로 내려주시면 이빨이 이렇게 나오면서 혀도 같이 튀어나오고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혀는 자유롭게 움직이긴 하는데요. 입이 열리면서 윗부분의 머리가 혀를 뒤에서 앞으로 미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입이 열리면 혀가 자동으로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위아래 이빨의 조립을 위해서 이렇게 이빨 옆부분에 구멍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영상에는 좀 제가 잘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눈에 거슬리는 수준은 아닙니다. 이빨 같은 경우에는 무광으로 되어져 있고요. 그 나머지 부분은 모두 유광으로 또 해서 약간의 디테일 차이를 또 이렇게 주고 있다는 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눈 부분에 불빛만 나와줬어도 엄청 괜찮았을 것 같은데 그런 구조가 없기 때문에 조금은 아쉬웠지만 나머지 부분들이 정말 다 마음에 들었고요. 중고로 판매하시는 분이 잘 있지는 않지만 혹시나 발견하신다면 꼭 구매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번 제품은 제가 가지고 있는 제품이 아니다 보니까 저번 초호기처럼 따로 커스텀을 하지 못해서 조금은 아쉬웠던 제품이었습니다. 영상에 나왔던 초호기나 레진으로 만든 비스트 제품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댓글이나 영상 끝에 링크를 남겨 놓을 테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프라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